생각했었지. 그대 붉은 실력 끊어지지 않을 인연이라 생각했어. 상상 속에서 너와 마주했어. 이미 우린 지나쳐버린 걸. 속에서도 너를 떠올렸어. 이제 너무 멀리 와버린 우리의 운명. 아, 우리 둘만의 세상이었지. 그때 그저 덧없는 짧은 순간의 환상이었나 생각했어. 상상 속에서 너와 마주했어. 이미 우린 지나쳐버린 걸. 속에서도 너를 떠올렸어. 이제 너무 멀리 와버린 우리의 운명. 나를 떠나지 마. 이제 내게 남은 거라고 끊어져버리지. 끊어져버리고 엉켜버린 검은 실뭉친 그러하는 나. 반갑습니다. 인디 가수 이준영입니다. 네, 아임 라이브에 벌써 저는 세 번째 나오는 것 같은데 인디 가수 이준영으로서는 처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심장이 뭐 벌렁벌렁하고요. 네, 아까 사실 방금 무대를 보여주셨던 사비나인 드런즈도 제가 진짜 정말 정말 좋아하는 싱어송라이터인데 앞에서 너무 잘하시니까 또 긴장이 되더라고요. 네, 아무튼 인디 가수 이준영의 모습으로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아까 MC님이 소개해드렸듯이 제가 벌써 EP를 3개나 된 뮤지션이 됐어요, EP 앨범을. 그래서 9월 달에 EP 앨범 데스티니를 이제 발매했고요. 사실 그동안 그리고 또 다른 준비로 많이 바빴어서 이제 보여드리는 라이브는 앨범 발매 후 보여드리는 라이브는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아주 감격스러운 현장에 여러분들 같이 계십니다. 네. 아주 영광이고요. 처음 들려드린 곡은 저희 붉은 실이라는 노래였고요. 이번 앨범이 운명을 주제로 이제 만든 앨범이라
운명에 대한 단어가 뭐가 있지? 그래서 서칭하다가 네, 붉은실이 떠올려가지고 붉은실로 노래를 써보자. 근데 그 붉은실이 그냥 붉은실 하면은 좀 뭐라고 하지? 값진 인연이라 약간 좀 되게 특별한 인연을 생각했을 때 굵은 신이 실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아예 틀어가지고 뭐 붉은 실일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뭐 이런 느낌으로 노래를 써보자 해가지고 노래도 아주 위험한 느낌으로 네, 써본 노래고요. 네, 계속해서 I'm Live 진행하려고 하는데 다음 노래는요. 네, 제가 EP 앨범 데스티니에서 타이틀로 선공개했던 피할 수 없는 데스티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아픔 속에서 깊은 슬픔 속에서 마주한 거야 너의 모습 가느다란 시 속에서 그 작은 구멍 속에서 마주한 거야 너의 앞에 피할 수 없는 데스티니 작은 수침 속에서 사소한 계기 속에서 피어난 거야 나의 꽃은 슬픈 운명이래도 그 없을 슬픔이래도 Destiny 아마 사랑일 거야 아마도 운명일 거야 마주할 거야 너의 앞에 그대와 난 피할 수 없는 데스티니 피할 수 없는 데스티니였습니다. 네. 이 노래에서 이 노래 제목이 왜 피할 수 없는 데스티니라면요. 되게 로맨틱하게 들리잖아요. 피할 수 없는 데스티니라는 제목이. 근데 사실 이것도 한번 꼬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나한테 받아들여야 되는 운명 같은 거 있잖아요. 좋은 거 말고 안 좋은 거. 예를 들면 운명 그러니까 이별이라던가 아니면
눈앞에 맛없는 음식이 놓였는데 그걸 먹어야 된다든가 맛없는 약 같은 걸 먹어야 된다든가 뭐 그렇게 피할 수 없는 그런 하지만 겪어야 되는 네 이겨내야 되는 운명을 뭔가 모티브로 해서 네 이런 제목을 만들어봤고요. 그래서 약간 좀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부터 좀 도망치는 그런 기분으로 노래도 완전 신나게 써보고 네. 그랬습니다. 네. 피할 수 없는 데스티니 잘 들으셨나요? 감사합니다. 이런 오디오 채워주신 거 너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 타임에 멤버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쪽부터 하겠습니다. 예, 저의 항상 기타 세션을 함께 해주고 있는 네, 기타리스트 조형구 씨. 네. 비버타운이라는 밴드에서도 활약하고 있고요. 여기 두 명은 익숙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또 위더빈 밴드라는 밴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드럼과 베이스 보통 리듬 딱새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네 드럼의 이상훈 그리고 베이스의 조영윤입니다. 네, 여기 이 두 친구가 I'm Live 약간 개곡궁신 아니도 약간 좀 약간 I'm Live 쇼츠에서 되게 크게 뛰었던 기억이 있어서 창훈이가 예전에 저희 유다인 밴드로 나갔을 때 중간에 드럼 스틱을 한번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손으로 드럼을 계속 쳤거든요. 끝까지. 근데 그게 이제 아주 이 길을 타면서 네. 하여튼 재밌는 쇼츠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도 놓치는 건 아니겠죠. 갑자기 불안해지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저희 멤버들 소개 한번 쭉 해봤고요. 네, 신나는 앨범 곡들 들려드렸는데요. 네, 다음 곡은요. 이제 이번 앨범 곡은 아니고 제가 이전에 발매했던 지구라는 노래인데요. 네, 저는 원래 사실 앞에 두 곡과 달리 원래 잔잔한 아티스트거든요. 네, 오히려 앞에 들으셨던 사비나의 드론즈 정말 좋아하는 그러니까 그런 감성을 되게 좋아하는 아티스트고 그런 감성을 연주하는 아티스트인데 네, 다음 곡은 좀 잔잔한 노래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은 지구입니다. 조용히 사라지는 밤 나의 바람을 이미 차버린 듯 아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는 날 전부 다 사라지는 걸 사라지려나 아 지구라는 노래였습니다. 네, 잠깐 이제 뭔가 지구 멸망의 현장으로 잠깐 갔다 왔는데요. 뭔가 지구가 멈춰도 모든 것이 사라져도 너만은 곁에 있어줘라고 그렇게 만든 노래입니다. 그래서 뭔가 부를 때마다 기분이 뭔가 이상해요.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랑 같이 있지만요. 박수 받을 일각이기도 하고 네, 이 자리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얘기를 다시 드리고 싶었어요. 아니 엄청 여기 오시는 게 굉장히 치열했다고 경쟁률이 어마어마했다고 네,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 곡은요 제가 이번 EP 앨범 데스티니를 이제 발매하고 그 앨범에 있는 4번 트랙이죠. 좀 앨범 곡 중에 유일하게 좀 잔잔하다 할까요? 제가 기존에 잘하는 제가 뭔가 자신 있는 사랑 노래를 이제 들고 왔는데요. 네. 앨범의 4번 트랙이고 유일하게 사랑 노래 좀 약간 잔잔한 사랑 노래입니다. 기타를 한번 바꿔볼게요. 앞에 세 곡은 완전 달달 떨면서 불렀으니까 이번엔 좀 편하게 부르려고 합니다. 네. 다음 곡 제목은요. 네. 미워하는 마음까지도 사랑이었어 라는 노래고요. 그 뭔가 있잖아요. 원래 더 소중하고 더 가까운 사람들끼리 더 자주 싸우잖아요. 그렇죠? 네. 우스갯소리로 가족들이랑 거리가 멀수록 사이가 좋다. 약간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저는 어쨌든 노래를 쓰면서 그런 미워하는 모든 마음들까지 결국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거기에 그 이 제목에 심취해서 노래를 완성시킨 곡입니다.
튜닝 한번 할게요. 네, 저 다음 드래곤포니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는데 거기 보컬인 태규가 저 고등학교 후배거든요. 네, 네 여기도 이제 니라 아트 고등학교라고 네, 대리라라고 저희들끼리 하는데 네, 한번 또 이 뭐라고 하죠? 학연을 한번 활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어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드래곤포니 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이준영 팬분들은 드래곤포니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비네 안티로즈 저 진짜 팬이거든요. 제가 이 말을 아마 계속 공연 끝날 때까지 할 것 같은데 네, 사비네 안티로즈 많이 찾아 들어주시고요. 네 다음 곡 네. 인디 가수 이준영의 사랑 노래 미워하는 마음까지도 사랑이었어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상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정말 더 좋은 노래고요. 네, 그래서 원래 다른 곡 다 프롬프트 안 썼는데 이 곡만 프롬프트였어요. 가사를 집중해서 들려드려야 되는데 내가 가사를 틀리면은 안 되니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벌써
네 곡이나 들려드렸고 진짜 뭔가 시간이 빠른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곡이 되었습니다. 어떡하죠? 너무 아쉽다. 짧고. 네. 제가 언제 최근에 한번 어쩌다가 내가 지금까지 몇 곡을 인디 가수 2주년으로서 몇 곡을 발매한지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벌써 한 32, 3곡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정말 여기서 33곡을 다 들려드리고 싶긴 한데 네. 아니요, 이제 다른 분들의 무대도 있으니까 네. 저는 이제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고 내려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기타를 교체하겠습니다. 유다빈 밴드로 이제 항상 저 자리쯤에 있다가 오늘은 이 자리에 한번 나와봤는데요. 기분이 좀 신기하네요. 네. 오랜만에 프론트맨의 중압감도 느끼게 되고 네. 아, 기타 칠 때가 편한데 뒤에 있어가지고 또 이제 인디 가수 이준영의 모습도 계속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곡은요. 앨범 데스티니의 마지막 트랙인 터짓듯한 사랑으로 라는 노래고요. 이제 이 앨범의 주제가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네, 받아들이는 그런 앨범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별이라든가 네, 뭔가 피할 수 없는 이직이라든가 아니면 뭐 되게 피할 수 없는 것도 있잖아요. 뭔가 주식이 떨어진다든가 아 이거는 너무 갔나? 아, 피할 수 없긴 하죠. 네 조심해야 되긴 하죠. 네. 네. 다들 네, 하락 조심하시고요. 네.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죠. 아니 너무 산호라는데 네. 어쨌든 터질 듯한 사랑으로라는 노래는요. 그 모든 운명들을 받아들이고 그 모든 아픔들을 이제 추억으로 남겨두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여 새로운 사랑을 찾아 나아가자라고 말하는 노래입니다. 앨범의 마무리 같은 느낌도 들고 딱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도 좀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서 가져왔어요. 제가 앨범 쓰면서 가장 마지막에 쓴 노래이기도 한데 원래는 피할 수 없는 데스티니 타이틀이 한 곡이었는데 이 곡을 쓰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더블 타이틀로 만들어서 막 열심히 뮤비도 찍고 막 그랬습니다. 네, 해서 지금까지 인디 가수 이준형이었고요. 네, 마지막 곡 터질 듯한 사랑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난 내가 볼 거야
계속 변해왔지 기억을 따라가면 보이는 찬란했던 마음 그 난 사랑받기 원해 난 또 다시 난 사랑하기도 해 터질 듯한 너를 끌어 새로운 마치기야 이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디 가수 이준영이었습니다. 아, 소리가 조금 작은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이 친구 정말 웃겨요. 근데 진짜 앵콜을 요청 주셨으니 저도 기타를 잡아야겠죠. 네, 당연한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네, 이렇게 인디 가수 이준영 I'm Live 감격스러워 첫 데뷔를 했는데요. 이렇게 또 깊은 자리에 여러분들 또 못 들으면 아쉬울 것 같은 노래를 들고 왔습니다. 사실 이 노래를 1년 전 아임 라이브에서 잠깐 불렀었는데요. 네, 그때 유람 밴드 나와가지고 갑자기 옆에서 노래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한 소절 불렀습니다. 네. 다음 노래는요, 꽃밭이라는 노래고요. 네. 저의 데뷔곡이자 저를 있게 해준 뭐 그런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을이에요. 네. 9월 달엔 여름이었고요. 이제 좀 가을이 된 것 같은데 이 곡도 가을에 냈고 가을에 참 어울리는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10월 9일이죠. 내일이면 내일이 10월 10일인데 10월 10일이 제가 데뷔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5주년 아마 5주년일 거예요. 네, 내일이 5주년일 거예요 아마. 난 정신없어가지고 몇 년인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5주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방금. 네, 또 이제 오늘 듣지 못하신 인디 가수 이준영의 곡들을 또 많이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 인디 가수 이준영 오래도록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공연도 종종 하니까 또 찾아주시고요. 아, 하루 종일 떨면서 노래했더니 갑자기 여기서 긴장이 확 풀리네요. 네, 다음 노래 꽃밭 진짜 앵콜 찐찐 맞고 꽃밭 들려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콜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꽃밭입니다.
이젠 알겠어 꽃이 무언지. 나에게 그댄 꽃을 주었네. 일어나 보니 그 꽃이 피고 나의 신경은 온통 여기에. 바보같이 난 그 꽃에 취해 심장을 또 바쳤고 가시에 찔려 아파했지만 바보같이 난 또 바보같이 난 또 네가 없는 나의 꽃밭에 앉아 꽃잎을 떼며 너를 바라고 있네. 빛나는 꽃이야 내게 놓아주어 내게로 와서 빛나주어. 가졌던 꽃의 향기로 나의 방 안을 가득 채웠네. 꽃잎은 진한 향기를 띠고 지울 수 없이 번져만 가네. 바보같이 난 그 꽃에 취해 심장을 또 바쳤고 가시에 찔려 아파했지만 바보 같은 난 또 바보 같이 난 또 네가 없는 나의 꽃밭에 앉아 그때며 너를 바라고 있네. 빛나는 꽃이야 내게 내게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이준영 씨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마이크 들고 이쪽으로. 아, 본격적인 인터뷰 전에 먼저 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네. 아, 저는 그 준영 군을 뭐 아임 라이브뿐만 아니라 열린 음악회, 불예명곡 다양한 프로그램 연주하는 걸 봤는데 미쳐 이렇게 노래 잘하는지 몰랐어요. 네. 양해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오늘 함께한 소감 기분 어떠셨어요? 일단 자주 뵙네요. 자주 뵙어서 반갑고요. 네. 정말 뭔가 솔로로서는 처음 나와서 굉장히 긴장 많이 했는데요. 네, 뭔가 세트도 따뜻하고 뭔가 되게 그래도 기쁜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왔다는 게. 맞습니다. 너무나 떨려 한다고 막 작가님들께 살짝 들었는데, 네. 지금 표정 봐서는 너무 떨리는 게 전혀 티가 안 날 줄 알았는데 많이 티가 나네요. 네. 와서 떨지 마세요. 이제는 다 여러분의 편이 우리 한 편이 됐으니까 사실 준편 여러분도 그렇고 그리고 실시간 라이브 시청자 여러분들도 뭐 댓글로 이렇게 함께 올려주시고 응원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 저도 깜짝 놀란 게 어느덧 EP가 세 번째 앨범이 나오셨어요.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어떤 앨범인지 좀 자세하게. 네, 제 세 번째 EP 앨범 데스티니라는 제목의 노래고요. 아, 앨범이고요. 말을 덮는 거 보니까 진짜 떨리네요. 데스티니. 네. 네. 뭔가 운명을 주제로, 네.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받아들이고, 네. 나중에 이겨내면서 새로운 아침을 찾아가는 뭐 그런 과정을 담은 EP 앨범 데스티니입니다. 좀 더 인디 가수 이준영의 기존 모습보다는 좀 더 락스타와 같은 모습도 담았고, 네. 다양한 모습을 담았으니까. 네. 많이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이 들어 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사실 그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보통 이제 본인을 소개할 때 이제 가수 혹은 뭐 아티스트, 싱어송라이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SNS 봐도 그렇고 오늘도 네. 그렇고 네. 이렇게 인디 가수라고 이렇게 좀 칭하는 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일단은 뭔가 그냥 싱어송라이터 이준영 하면은 뭔가 평범할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이름을 좀 뭔가 새로운 되게 많이들 안 쓰는 그런 수식어를 찾다가 네네. 제가 원래도 사실 인디 음악을 엄청 좋아하고 제 음악은 어쨌든 인디 음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인디 가수라고 하자. 뭔가 정감도 가고 인디 가수라고 하니까 뭔가 영어와 한국어의 조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되게 정감 가는 그런 뭐 옛스러운 느낌도 나고 해서 인디 가수라는 이름을 계속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죠. 인디 가수. 발음 정확히 하셨는데 인도 가수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살짝 또 잘못 알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인디 가수 이준영 씨의 또 무대를 함께 관람했습니다. 지금 아직도 촬영한 분들 계셔서 우리 더 많이 알려지지 않습니까? 인디 가수 이준영 씨를 이제 포토타임 한번 여기 딱 쓰셔서 가운데 딱 보셔서 이제 다 핸드폰 다 꺼내세요. 이 모습 스토리 무지하게 올려주세요. 다 좀 퍼가주시고 자 오른쪽부터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아 너무 귀엽다. 가운데 중앙 잘하고 있어요. 네 왼쪽. 왼쪽 떨려서 여기 네. 뒤로 돌아볼까요? 이 오른쪽 이어서 중앙 영문이 왼쪽까지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임 라이브 실시간 시청자 카메라 보시고 이제 캡처 타임 라이브 시그니처 포즈 이게 짤이 많이 돌 거거든요. 라이브 같이 외쳐서 여러분도 함께 외쳐볼까요? 자 아임 라이브 오른쪽입니다. 다시 한번 아임 라이브 좋습니다. 다 뒤를 도셔서 저 위에 공중에 있는 저 카메라를 바라보시고 예, 동영상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도 함께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쳐볼까요? 자, 도심 속 음악 감상실 I'm live. 뭔가 어색한데 제가 인디 가수 하면 이준영. 자 갑니다. 인디 가수 이준영.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솔로 아티스트로 같이 연주와 함께 음악을 또 들려드렸는데 함께한 소감 끝인사 함께 좀 부탁을 드릴까요? 네. 아 사실 뭐 이 자리가 더 깊은 이유는 함께 오늘 같이 연주하는 다른 팀 분들이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 사람들 속에 제가 껴 있다는 게 너무 기뻤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사실 무대 올라오기 전부터 되게 설레는 마음을 가득 안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감정이 진짜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 네. 영상 편지 한번 하세요. 사비나 앤 드론즈한테 한번 한 말씀 하세요. 이게 다 남습니다. 네. 네, 제가 사비나 앤 드론즈님 제가 스펙트럼 분석기 때부터 되게 정말 팬이고 좋아했었는데 아까 정말 라이브 정말 잘 들었고 만나뵙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네, 앞으로도 네 저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다음에 이제 연주 그리고 아임 라이브의 네. 지금 첫
출연이잖아요. 네네네. 다음은 이제 방송 데뷔 첫 출연을 앞두고 있는 드래곤포니 태규 학교 후배잖아요. 네, 맞아요. 한번 하세요. 영상 편지 이제 잠시 뒤에 전해드릴게요 제가. 네. 아 태규야 너무 잘 보고 있고. 아 뭔가 되게 같은 니라 출신이어서 이렇게 학연을 열심히 들먹어야. 네 니라 출신에서 너무 자랑스럽고 네 드래곤폴리 모든 분들 제가 너무 잘 보고 있거든요. 되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도 더 활발히 나셨으면 좋겠고 네 또 무대도 재밌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아, 이게 데뷔를 평생 잊지 못하는 게 사실 드래곤폴리는 2주 전에 이제 9월 26일 데뷔를 했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약 한 4시간 지나면 이준영 인디 가수 이준영이 데뷔 5주년 네 맞나요? 맞습니다. 아 이건 축하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뭐 축하드릴 게 없어서 제가 이준영 데뷔 5주년 하면 여러분 다 같이 축하합니다 크게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준영 데뷔 5주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5년 동안 가요계에 살아남기 정말 쉽지 않았는데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5주년 맞은 소감을 부탁을 드릴까요? 네 사실 아까 사비나인 드론즈 분은 저보다 오래 되셨을 텐데 뭔가 뭔가 이 짧은 연식으로 네 뭔가 유난 떠는 것 같기 부끄럽긴 한데 그래도 뭔가 대단한 네 거죠, 많은 노래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들려줘서 제 20대는 그래도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네 좋은 음악들 되게 다양한 모습으로 들려드리고 싶어요 요즘은. 그래서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제 음악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데뷔 5주년을 앞두고 있는 인디 가수, 말은 인디 가수, 인디 가수를 칭했지만 이제 인디를 넘어 우리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그리고 전 세계가 알아주는 가수가 되는 그날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쪽으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I'm live. 이거 아니에요?